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10장 또는 오야지라고 불리는 분들의 부가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생산구조, 그리고 10장 오야지의 정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냐, 면세냐에 관한 입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생산구조를 보면, 은 발주자는 종합건설 회사에 원도급을 주고 종합건설 회사는 토공 철콘 실내건축 이런 전문건설 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원래는 이런 전문건설 회사가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처리함이 원칙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십장 또는 무등록 건설업체 등의 외주를 줌으로써 재하도급 제재 하도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장의 현실이긴 합니다. 이는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또는 오야지라고 불리는 분들의 근로기준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공참여자 제도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폐지되었고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10장 또는 오야지라고 불리는 분들의 지위가 명확했었죠. 근로기준법의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당의 수급 및 즉 이에 해당하는 오야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인데요. 건축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와 같은 노무 도급의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 즉, 근로자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관점인데요. 공단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십장과 오야지들이 회사에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대보험을 부과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장 등의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1, 2, 3, 4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해당이 없다면 부가세는 면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오야지 등이 건설 장비 또는 사무소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도급에 대하여 품대기 약정 등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오야지가 직접 일용근로자를 모집하고 노임을 지급한다. 네 번째, 오야지 본인 통장으로 도급공사비를 수령하고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을 지출한다. 이 경우에는 한마디로 사업자성을 인정하고 건설 용역이기 때문에 과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세라는 입장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는 이것과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오야지 등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제공한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제공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역시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건설 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야지 또는 십장으로 불리는 분들의 부가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